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NGA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질문 되게 감사하고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거든요. 처음 받는 질문이에요. 일단은 질문을 요약을 해보면은 인테리어 하시는 사람분들,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시는 작업에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한 적용들, 지금 없다고, 주로 많이 없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고,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찾기 힘들죠.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인데 계속 뭐 논문이나 뭐 그런 거 봐도 건축, 뭐 얼반 스케이프 그런 거 되게 그죠. 많은데 인테리어 쪽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럴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 질문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쪽이 되게 포커스 돼서. 그러면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없을까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저는 그거에 대한 생각은 제 경험에 국한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조금, 되게, 그러니까 편협한 답이,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드릴 수밖에 없다 생각이 일단 들고요. 첫 번째에 대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건축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약간 좀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부분 작업하는 것들이 물론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되게 클라이언트가 갖고 싶은 것들이 되게 명확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건축 스케일에서는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인테리어만큼 더 디테일하진 않잖아요, 사실. 제가 인테리어 예전에 했었을 때 경험을 보면은 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스트라든지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건축보다는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포커스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얼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플래닝 쪽에 가깝고, 뭔가 우리가 큰 대질문에 대한 어떤 담론에 대한 질문과 솔루션을 크게 두리뭉실 이렇게 만들어낸 거라고 치면, 그걸 좀더 엄밀하게 만든 게 건축 같은 경우가 될수 있다고 치고, 그만큼 버짓의 레인지도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한 어프로치를 써도 어느 정도 이렇게 억셉터블한 그런 공간들이 몇 개가 들어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인테리어는 그보다 좀더더 명시적이었고, 더 명확한 어떤 클라이언트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웃풋도 되게 명확해지고, 그리고 저도 사실 파라메트릭한 인테리어를 지금 얘기하니까 히든이 있을 때 몇몇 클라이언트들을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조금 이렇게 특정한 몇 분야에 대해서 약간 하나의 벽에 대한 어떤 건축적인 파사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내가 그거에 대한 비용을 그러니까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디자인을 만들고 그런 디자인을 억셉트해준 클라이언트가 일단 있기 때문에 그런 어프로치가 가능하지 않았나. 디자인적 측면만 놓고 보면요, 지금 막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뭐 유럽이나 이런 데들 보면은 신축보다는 인테리어가 더 사실 많잖아요, 그죠? 인테리어가 더 많고,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신축도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있는 것들을 다시 이제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러니까 인테리어의 어떤 개념도 다를 수 있겠죠. 뭐 아예 완전 다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구를 통해서 변화를 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조명으로만 인테리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관점에서 내가 어떤 우리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책 읽기 관점으로 보면, 이러한 도구들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프로블럼, 예를 들면 뭐 조명으로만 풀겠다, 아니면 얘기가 과거에는 뭐 식당이었는데 밤에는 뭐 예를 들면은 무슨 바로 여기를 컨버터를 해보겠다, 뭐 그런 식의 어떤 클라이언트의 되게 디테일한 그 퀘션이 있으면, 그 퀘션을 풀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도구를 쓰겠죠, 디자이너들은.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사진이 있어, 아니면은 이런 가구들이 있어, 그러면 그것들을 굳이 뭐막그 컴퓨테이션한 어프로치 써가지고 해서 확률을 높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퀘스천이라고 하면 그거를 쓸 이유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내가 느꼈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미 최적화가 돼 있다는 거죠. 이미 굉장히 최적화가 돼 있고, 그 리스크 테이킹을 누가 하겠냐는 거에 대한 퀘스천인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인테리어를 할때
약간 오히려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건축을 떠나서 프로블럼 자체가 뭐 예를 들면 벤틸레이션을 이야기로 갖고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조명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들어온다던가 그래서 되게 약간 좀 사이언티픽하게 여기서 얘기하는 사이언티픽은 아까 얘기한 감성적인 것보다 되게 뉴메리칸 이야기들이거든요. 퀄리피케이션, 퀀티피케이션 할수 있는 지금 리서치하고 계신다니까 그런 단어 좀 드리면은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그 서스테이너블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가져오고 왜냐면 그걸 하려면 결국에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산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계산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태양의 입사각이 어떻고 뭐 이거 노출이 어떻게 되고 이것들이 뭐 에너지를 얼마큼 쓰고 막 이런 도구들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하나의 공간을 디자인한다. 이거는 인테리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블럼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로블럼, 어떤 문제를 내가 갖고 되게 어떻게 풀 것이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되게 좋은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 인테리어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게그 고객의 요구가 되게 확실하 어떻게 보면 확실할 수도 있고 물론 뭐 사이즈에 따라 스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뭔가 요구되는 플래닝할 때 요구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다른 디시플린보다는 명확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익스플로레이션은 좀덜 필요해서 그러지 않을 그잘 쓰이지 않을까 않지 않을까라는 그 말씀 해주시니까 기억이 나, 그러니까 좀 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정말로 사용할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이제 들려요. 약간 커넥션이 안 좋았는데 이제 그 예.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생각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으니까 되게 이 문제를 뭐냐, 그러니까 내가 디자이너로서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경우도 예를 들면 여기가 슬럼화가 됐다거나 아니면 이 공간이 너무 낙후돼서 약간 뭐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던가 슬럼하겠죠. 그런 어떤 대주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디자인적 관점으로 이걸 해결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본다면 도시 쪽은 건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겠죠. 내가 어떤 건물을 지려고 하는데 이 공간에서 어떤 뭐 철학적 담론을 담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 이슈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문화적인 어떤 밸류를 높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건축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인테리어도 동일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특정 공간을 디자인할 때이 이슈가 뭐냐는 거야. 퀘션이 뭐냐는 거야.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면은 뭐이 공간에서 예를 들면 엑시비션 공간으로 꼭 꾸미고 싶기 때문에 어떤 빛에 대한 어떤 컨트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이 공간을 나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쓰고 싶다. 예를 들면 뭐 평소에는 뭐 이런 공간을 쓰지만 어떤 특정 공간에는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막 하는 이런 공간을 쓰고 싶다라든지 어떤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슈가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도구들의 니즈랑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인테리어는 굉장히 현실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비전보다도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옥수님들 데리고 와가지고 견적 다 맞춰가지고 딱 해야 되는 이슈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물론 건축도 있습니다. 도시도 있지만 그 레인지의 스케일이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니즈도 다르겠죠. 예를 들면 프로덕트 같은 경우도 파라메트릭하게 쓰게 되면 이런 도구들을 만들 때 장단점이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아까 다시 반복되는 거지만 뭐 빛을 좀 조절하고 싶다면 이건 컴퓨테이션한 도구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약간 어떤 아름다운 미용실로 만들어 주세요. 아름다운 결혼식장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 이미지를 막 주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영구적 관점에서는 이걸 뭐 왜 아름답다고 느끼지?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게 현업에서는 실제 프라티스에서는 그 정도의 톨러런스가 있냐는 거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그래서 리서치할 때는 사실 뭐 건축과 비슷한 레인지, 그러니까 안경으로 연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왜 이쁘게 느끼냐? 왜 이런 트렌드가 가져오냐? 그럼 이그 시대의 어떤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아름다움으로 볼수 있는 거잖아요.
이쁜 커피숍이라고 하면은 예를 드는 거예요. 전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슈가 뭐냐, 퀘션이 뭐냐 따라서 도가 달라지지 않나 생각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커넥션이 안 돼서. 나 되게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제 뭐지 만약에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그냥 정말 주관적인 개인적인 경험을 해서 말씀을 대답을 듣고 싶은데 그냥 만약에 뭐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쓴다고 인테리어 디자인 프로젝트에 이걸 쓴다고 했을 때뭐 약간 소용이 조금 유용할 것 같다 안 그러면은 좀 비효율적일 것 같다 뭐 그런 관점이 좀 있으신지. 모든 디자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컴퓨테이션한 도구를 쓰는 거는 다 유리합니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반복 작업은 들어갈 거고요. 반복 작업. 그리고 반복 작업에서 변화되는 어떤 제2, 제3의 그 뮤테이션들이 일어날 거고 그런 것들은 컴퓨터가 다잘 다뤄내요. 그렇잖아요.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솔직히 뭐 라이노나 이런 것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뭘 넣는다 하더라도 그 작업도 만약에 컴퓨테이션하는 방법이 적용 가능하다면 당연히 이익이 있겠죠. 없을 수가 없죠. 어차피 건축이나 인테리어나 어떤 그 얼반 디자인이나 랜드스케이프나 사실 그 렌즈에선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초보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미 공부하는 것 자체도 일단 진입장벽이 있단 말이죠. 일단 거기 첫 번째 진입장벽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왔을 때그 알고리즘을 미리 짜놨거나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빠르게 디플레이 하면 되는데, 이게 펼쳐가지고 활용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뭔가 만들어야 되는 진입장벽도 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해가 충분히 되고, 이것들 바로 한다는 거는 사실, 주니어 디자이너한테 뭐 결제까지 일까지 따서 결제까지 받아오라고 하는 약간 시니어의 역할을 요구하는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거는 사실 뭐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하시는 연구, 지금 하시는 일들 이거를 열심히 해보다 보면은 그리고 또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으니까 또 스터디도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드는 것들을 가지고 프레셔 없이 억압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라는 부분들을 찾아보는 거야. 예? 그러려면은 지금 하시는 연구도 일단은 기본적인 일반적인 트레디셔널한 메소돌로지를 다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교 교수님 그 방법론도 열심히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유스케이스나 케이스스터디도 다른 논문들도 살펴보면서 아 이런 문제들이 지금 트렌드구나 이런 문제들이 이슈구나 이 산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일도 마찬가지로 해보면서 코딩을 공부하고 뭐 그라스호퍼 코딩 바로 힘들면 그라스호퍼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도구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건축이나 랜드스케이프 활발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 같다. 비교적 인테리어에 비해서 그러면 거기 것들 한번 보는 거죠. 이거 되게 유리한 포지션입니다. 보면서 거기서 임포트 엑스포트 하는 거야. 마치 유럽에서 이렇게 뭐 향신료 사서 중국에 팔고 중국에서 비단 사서 파는 것처럼. 걔네들은 별거 아니지만 그 산업 밖에서는 새롭게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스케일 다운하면 여기서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저런 기회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기존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아주 A부터 Z까지 한 번에 풀려하지 마세요. 한 섹션, 한 문제 딱그 파이프라인의 거기만 레이저 포커스 해가지고 그 이슈만 다뤄보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서 이것들 모듈화 시키고 모듈화 시키고 해서 인리치하게 만들어서 이건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주로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컴퓨테이션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예전 스터디 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어디 가지 않고 쌓여 있는 거야 계속 쌓여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랑 생산성이랑 창조성이 이렇게 기하급수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계속 누적되잖아요. 일반 디자이너들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들 프로젝트 끝나면은 뭐 새로운 프로젝트 하면 과거 프로젝트 파일도 열어서 갖고 올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변형도 주고 가구 같은 것도 비슷하니까 그거에서 그러니까 그런 패러다임들은
과거에 손으로 하고 했던 분들은 상상도 못하겠죠. 되게 효과적인데. 야, 너네 치팅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근데 이 갭보다도 더큰 갭이 코드화 시켰을 경우를 하는 거죠. 더 높은 정밀도로 다양한 일들을 대응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마치 한 명의 사람, 일꾼, 저는 그래서 항상 회사 만드는 거라고. 디파먼트 만들고, 이런 타스크는 너, 이런 타스크는 너. 이게 다 코드로 돼 있다고 친다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뭐로 바뀌냐면은, 어떤 산업이든 어떤 프로젝트든 간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퀘션을 어떻게 끄집어내고 이 퀘션을 얘네가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소개시켜주느냐, 그 작업만 하면 끝인 거예요. 또 그걸 하려면 이제 컴퓨테이션 사고를 알아야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친구가 하고 있는 연구 혹은 현업에서 같이 옆에 앉아서 미팅에서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하면 되는데 분명히 나올 거예요. 안 나오진 않겠지. 뭐가 나오겠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 아이덴티파이 할수 있는 훈련들, 이거는 이제 컴퓨테이션 공부를 하고 막 여러 가지 사례들을 경험을 해보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경험적인 측면들. 그렇게 빌딩 블럭들을 나누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조언이신 것 같습니다. 그 생각도 이거를 저도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이걸 공부 시작할 때 관심이 갔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이고 파라메틱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너무 이거 불편한데 분명히 이거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이게 나중에는 결국은 그 프로그램이 그냥 나의 에이전트가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내 퍼스널라이즈된 툴을 하나 만들어서 각 디자이너를 쓰게 되는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하고 계셔서 이미 개발이 되고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 뭐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가지고 그건 되게 제가 꿈꾸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좋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제 아직은 저도 지금 뭐 아직 배우고는 단계니까 그냥 그게 막 끝에까지 보고 나서 제 거를 다시 올려놓고 오면 너무 하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진도도 안 나가고 막 흐트러지고 막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작은 문제로 모듈화 시켜가지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좀그 백그라운드 그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선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의 산업을 이해하는 겁니다. 기존의 방법들, 트레디셔널한 방법들. 그거를 잘 이해해야지 도구를 잘 적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또 이제 인정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는 거에 쏟는 에너지만큼 최소한 내가 하고 있는 산업에서 통용되고 있는 도구와 그다음에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방법론들, 연구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을 일단은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밸런스를 잘 잡으면서 일단은 거기서부터 빌딩 블록을 쌓아 건물을 올리는 거지. 기초가 튼튼하면 위에 올라가는 것들은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책 읽기 스터디 했던 것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국어 안 쓰는 도메인이 어딨어. 그렇죠. 영역이 어딨어. 수학 안 쓰는 영역이 어딨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테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썸씽 스페셜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분야를 잘 이해하면은 이해한 만큼 오퍼튜니티가 기회가 보여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왜그 길을 못 보냐? 컴퓨테이션이라는 접근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학습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학습을 하고 그두 개를 이해를 하면은 정말 큰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근데 모든 학습은 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도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이 교수님들도 진짜 열정이 느껴지는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학습하시는 게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젊은 디자이너 분들이 그런 기회들 타고 넘어오면 확실히 희소하다. 항상 우리는 희소해져야 돼. 예. 우리는 유니크해져야 돼. 남들이 할수 있는 것도 하지만 중요한 건나 이것도 잘해요. 저것도 잘해요. 나 그다음에 이거 쟤보다도 잘해요. 그거보다도 나 이런 것도 할수 있어요로 가야 된다는 게제 이제 NJ 채널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경쟁한 남들과 경쟁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경쟁해서 내가 더 유니크해지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인테리어와 컴퓨테이션 디자인 지금 퀘션이 있잖아요. 왜 많이 없을까부터 시작해서 좀쭉 아이디어를 풀어놨는데 이 하나하나하나가 다 되게 재밌는 이슈인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디자이너 분께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디자이너로서 살아가면서 되게 재미있게 시간을 투자하면서 심장이 뛰게끔, 왜냐면 그런 흥미들이 있으면은 그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내가 실력이 늘어있거든요. 그런 포지티브 사이클을 가야 돼요. 예. 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일단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것도 편집해서 비디오 올려드리면 또 비슷한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 스터디 참여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혹시 저 연구 그 관련해서 인터뷰 한번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아,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